음악과 함께하는 차박 가는 길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사돌 캠핑, 나는 차박입니다. 나레이션을 맡은 사돌입니다. 오늘은 영월로 떠나봅니다. 아, 사돌씨 오늘도 산속으로 가나 봅니다. 이쪽 오른쪽 아래는 다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와, 하늘 진짜 이쁘다 오늘. 사돌씨의 마음만큼 와. 아름다운 하늘이 보입니다. 사도씨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 정말 차박하기 전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 반갑습니다. 사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박만 가면 미쳤다는 미친 사도씨. 만들어 왔습니다. 37만 킬로를 뛴 올드카와 함께하는 사도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샀다는 사도씨. 아, 칭찬합니다. 사돌 씨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걸까요? 부럽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은 바로 이런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클린한 캠핑을 해서 이 좋은 장소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있는 사돌씨, 이렇게 캠핑 나와서도 다른 거 먹지 않고 다이어트 식품 먹는 거 칭찬합니다. 집에서는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것 또한 캠핑이 주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먹어서 지루할 만도한, 지겨울 만도한 닭이 캠핑에 와서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아, 고기도 사셨네요. 아, 네. 상남자 사도씨 멋집니다. 이거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사도씨 맛이 어때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TV나 태블릿 PC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차박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돌씨. 예. 아무리 좋은 뷰도 계속 보면 그럴 수 있죠.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도씨는 진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변비가 걸릴 수가 없죠. 이거는 귀엽다. 네, 사도씨의 쾌변을 응원합니다. 변비 환자들 파이팅! 오늘 사도씨가 간 곳은 정말 그림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비추. 비추 얘는 아이고 좋아. 누구예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하얀 것인데. 동물을 사랑하는 사도씨는 마추픽추의 픽추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과 동물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 사도씨, 오늘 이곳에서 많은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픽추 이렇게 사람의 품이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사도씨 허벅지 되게 튼실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픽추가 센 거예요. 어? 카메라 보는 거야? 아, 아야 물 것 같아. 아이고. 아직 사돌씨 총각이라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무서워서 내가 손을 못 주겠다. 던져줄게. 미안해. 오. 어우, 잘 받아 먹습니다. 던진 사람도 잘한 것 같고요. 하나 더 갑니다. 픽추. 아이고, 내가 잘못 던졌다. 인정이 빠른 사도씨 칭찬합니다. 자,
성공을 기원합니다. 자, 어이구, 또 실패했네. 내일 다시 올게. 어이구야, 무서워. 내일 다시 올게. 쉬고 있어.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픽추에 사인을 받은 사돌 씨,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노을이 지는 마추픽추의 오후 시간입니다. 아직은 벌레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꼬리 텐트를 쳐주는 사돌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전용 매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설프지만 사돌 씨의 벌레 걱정을 덜어주는 감사한 텐트라고 합니다. 아, 사돌 씨 진짜 이거는 정말 그림 같습니다. 합성 같은 뷰를 보여줍니다. 이 순간 사돌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비워낼 수 있다는 것이 차박 캠핑의, 특히 솔로 캠핑의 특징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돌 씨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하나 봅니다. 점심은 차 안에서 해결을 했는데요. 저녁은 밖에서 먹는 걸 보니 아까 봤던 고기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명도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예쁜 걸 좋아하는 사돌 씨. 예쁘네요. 오늘의 사도시의 보금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원래는 삼겹살을 좋아한다는 사도시. 다이어트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마음으로 목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사돌 씨의 노력이 하늘에 닿아서 날씬한 사돌 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도씨 맛이 어때요? 네, 박수로 하다 받는 사도씨. 예. 드시겠어요? 드세요. 아, 왜 안 드시지? 그럼 제가 먹을게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도씨. 먼 훗날 그 철양함 없이 행복한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초장 탄산수. 그렇죠. 믹스커피는 자고로 봉지로 저어줘야 맛입니다.
온도와 습도 완벽한 사도시의 저녁이 끝이 납니다. 사도시 잘 자요. 사도시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차박의 가장 큰 매력을 하나 꼽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트렁크 뷰를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사도시 허벅지가 되게 하얗네요. 개수대가 있고요. 사이트마다 멀지 않게 있어서 안내만. 다들 매너 타임을 진짜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작은 방구조차 힘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서 마음 편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돌씨의 아침은 역시 다이어터 식단인 것 같습니다. 아, 샐러드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다이어트에 노력하는 모습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맛있게 드시길 우리 모두가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이 끝나기 전에 다시 고기를 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에 샐러드 먹을 수 없죠. 아유, 밥까지. 네. 실망을 시키지 않네요. 전자레인지 있는 남자 사도시 최고의 1등 신랑감 아닐까 싶습니다. 차박에 있어서요. 그렇죠. 샐러드 때는 나오지 않던 박수가 역시 고기에서 나옵니다. 항상 아쉬운 그 시간, 철수하는 시간이 돌아왔나 봅니다. 자연에 있으면 어느 시간도 부럽지 않기 때문에 헤어질 때, 그 자연과 헤어질 때 시간이 참 아쉽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씨는 1차 정리를 끝내고 가장 좋아하는 옥탑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뷰를 즐기나 봅니다. 사돌씨는 캠핑을 나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힐링, 두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드는 일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연을 보며 새로운 악상을 떠올리는 사돌씨. 오늘 특히나 이 멋진 곳에서 어떤 노래가 완성됐을지 궁금합니다.
썸네일을 뽑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아우 참 혼자서도 잘 노는 사도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쉽고 행복한 차박 여행이 끝이 납니다. 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그곳이 나의 방이 되는 행복한 차박 캠핑. 언제나 행복한 차박 여행만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운 밤 되시고 안전하고 클린한 캠핑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